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돼 우산 준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북 일부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 늦은 밤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남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연무와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내륙 지역에서는 낮부터 밤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 전주 28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 해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5에서 9m로 불겠고요. 파도는 0.5m 내외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